충남도가 청산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컵뿐만 아니라 접시와 용기 등으로 대상을 넓힌 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입니다.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충남도 청내 카페입니다. 손님이 메뉴를 주문하자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컵에 음료가 담겨 나옵니다. 충남도가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 대출을 선언했습니다. 다회용 컵은 보증금 1,000원을 내야 하는데 컵 이슈란 앱을 이용해 자동 반납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게 되니까 훨씬 더 이제 환경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한편으로 또 지구를 많이 지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. 청산의 매점과 사무실은 물론 행사장에서도 다회용품 사용이 의무화됐습니다. 컵 말고도 물병과 접시, 용기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곳 전국 지자체 가운데 충남도가 처음입니다. 도청 주변 카페도 다회용 컵을 도입하는 등 민간 참여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.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또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현재는 페널티를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. 충남도는 오는 9월 도내 15개 시군 청사로 확대하고 11월부터는 범도민 확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.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.